이제 막 수비적인 헤딩 시작했다고? 그럼 라보나 킥해야겠네. 얘처럼. Oh, here comes Eric Lamello! Hey! 안녕하세요, 강인 여러분. 오늘 축시사, 특별히 연예인보다 보시기 힘든 운동을 드디어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축시사의 문도구가 돌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돌아왔네요. 드디어 돌아왔어요. 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동안 저희가 로스트 프로도 그렇고 다양한 게 많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정말 바쁜 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런 걸 원했다고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 저번 주에 피지컬 코치랑 하는데 제가 무슨 누지? 말을 못 한... 그거 몰라, 기억 안 나? 뭐 헤딩 별거 없어? 아, 헤딩 별거 아니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야, 헤딩 별거 아니네. 너무 쉬운데? 너무 별거 없어? 오늘은 축시사 원에서 했던 것처럼 문도그가 라우나 킥을 알려줄 건데 간단하게 롱킥 가마차기처럼 꿀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Let's get it. 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라보나를 할 때는 굉장히 자세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면 처음에 라보나를 혼자서 공을 굴려놓고 이렇게 맞춘다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이 없이 해주는 게 좋아요. 공을 영수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공을 굴려줘 보세요. 일로. 그러면은 이 반대쪽 다리를 빼서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연습부터 해주시면 돼요. 다시 공을 이쪽으로 굴려주시면 이 뒤쪽 다리를 뒤로 빼서 정확히 맞추는 연습. 나이키를 그리면 되구나 뒤에. 에? 나이키를 그리. 그렇죠. 뒤에서 다리가 보시면 이렇게 빠져주시면서 공이 들어올 때 정확하게 임팩트를 여기서 스냅으로 딱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발 한 번만 다시 찍어주세요.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다가 주면 예 이렇게 패스 잘못 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서 있다가 나이키를 그리면 뒤로 가다가 톡 이렇게 차주는 연습, 임팩트 연습을 먼저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오른발, 한 번은 왼쪽으로 주면 잘 못하는 왼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좋은 예 오면은 임팩트 맞추는 연습.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해주시다가 아 이게 좀 쉬워졌다 하면 영세가 조금만 더 옆으로 가줘서 그러면 약간 대각선으로 한 다음에 골대 쪽에 차는 연습을 하면 돼. 그래서 한번 영세가 옆에 공을 굴려주면은 이번엔 똑같이 하는데 살짝 임팩트를 땅을 좀 더 푸면서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와주시면 공 하나만 영세 플리즈. 아, 오늘 제가 게스트로 왔는데 제가 부려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보나를 못하거든. 라보나를 못하거든. 그래서 공이 이렇게 굴러 들어올 때 좀 가까이 공이 이렇게 굴러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뒤로 그리면서 이 다리 보세요. 다리가 요렇게 뒷다리가 요렇게 들어와 주면서 눕혀줘야 돼. 이런 식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발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쭉 펴진 상태에서 요렇게 맞추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딤발은 어떻게 해요? 디딤발은 사실상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보나가 약간 다양해. 어떻게 보면은 라보나를 칠 때 이렇게 굴려주면 이렇게 오면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차는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차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점프하면서. 근데 나는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사람마다 라보나는 방식이 다른데 나는 점프보다는 그냥 공이 굴러오면 이 디딤발을 정확하게 이 공이 굴러오는 방향에 딱 놔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킥을 하면 주로 이쪽에 놓고 이렇게 때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대편에 이렇게 놔주고 내 뒷다리가 나이키를 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하고 이게 이렇게 뒤에 와 있으면 이 다리가 멈추잖아. 그래서 안 되고 공이 오는 방향보다 앞에 있어야 돼 약간. 그래서 임팩트가 뒤에서 맞아야지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무릎은 구부려요? 디딤발 무릎은 이렇게? 아, 그치. 이렇게 공이 들어올 때 무릎이 처음엔 펴져 있다가 공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차려고 할 때 구부려줘야지만 이 다리가 스윙이 나가도 걸리지가 않아. 근데 다리가 이렇게 쭉 펴져 있으면은 내가 스윙을 나갈 때 이렇게 맞으면서 점프를 하게 되거나 무릎 연 여기 아프더라고 맞으니까 여기 스스로 아픈 경우가 많지. 그래서 영수 한번만 해보자. 내가 굴려줘 볼게. 임팩트 맞추는 거 한번만 해보자. 주면은 정확하게 그렇지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부드러웠어. 이 마지막에 스냅이 있어야 돼. 여기서 톡 스냅이 있어줘야 돼. 하면은 스냅. 그렇지 그 느낌이야 딱. 한번 더. 오 예스 예.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팁은 제가 알려드린 자세.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고 공에 비해 앞에 때리는 것 동시에 무릎이 굽어지면서 스냅으로 임팩트 주는 거. 그럼 이제 공이 들어왔을 때 딱 라멜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딱 토트넘의 라멜라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공이 굴러올 때 일루 굴러올 때 그냥 내가 라멜라만 떠오르고 이렇게 차면 슈팅이 잘 안 나가. 공을 좀만 더 세게 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가면서 에릭 라멜라 하면은 딱 골대 맞고 와 안 맞았네. 이렇게 나오나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이제 할 수 있겠죠? 야. 여기서 한 번만 쳐볼까? 여자냐? 공 갖고 와 그만. 어? 스킨 스타일? 에? 지금 봐봐 영수야. 영수 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공이 이렇게 굴러갈 때 너는 지금 약간 이렇게 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이렇게 뒤로 가. 그게 아니라 나는 때릴 때 봐봐. 나는 때릴 때 정확히 딱 스테이블하게 가만히 서 있잖아 자리에. 근데 너는 때리면서 무릎이 펴지지가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너가 네 다리를 때리면서 뒤로 가게 돼. 이렇게 넘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 다리는 딱 정확하게 그라운드에 박혀져 있고 공이 오면 이 박힌 상태에서 나는 그냥 이걸로만 스냅만 주는 건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너는 슈팅할 때 보면 너는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쭉 펴지고 이렇게 지금 중심이 뒤로 간다는 거야. 한번 다시 해볼게. 준비 해. 그 나쁘지 않았어. 근데 너는 약간 점프하는 스타일이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점프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풋살아 신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아 그래서 그런 거? 어. 역시 축구하는 나이키. 저 공이 이렇게 굴러올 때 헤이 에릭 라멜라. 아이 포체티노 give me a contract. 포체 미스터 포체티노 헤이 how about this one? Yes, 영스. 영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음 주 딱 운영 동작. 헤이 롤러볼 리버스 좀 딱 때리고 다음 주에 골키퍼 라인데 롤러볼 리버스 좀을 딱 한 다음에 그냥 라보나 딱 때리고 그냥 지스터 바레. 당연히 여러분 오늘 라보나 짧게 했는데 문도가 알려준 것처럼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문도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축시자는 영수 영수한테. 난데 난 라보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도가한테 물어보시면은 바로 문도가 댓글로 딱 해드릴게요. 네, 가족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잘 나이프.